두 분의 상임 대표님을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성으로 모시겠습니다. 더 큰 함성으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실시를 위해 전국에서 정말 열심히 당을 일궈왔습니다. 당원들의 기세를 받아 앞으로 더 힘내실 수 있도록 더 뜨거운 격려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오늘 여기까지 정말 많은 당원분들이 땀 흘려주셨습니다. 그 우리 시작을 더 힘차게 앞으로도 이끌어가 주실 분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도당 위원장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국도당 신장호 위원장님입니다. 전남도당 이성수 위원장입니다. 울산시당 김창현 위원장입니다. 대전시당 유석상 김창근 위원장입니다. 광주시당 윤민호 위원장입니다. 경기도당 송영주 위원장입니다.
다음으로 두 분의 상임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 열렬한 환호와 박수로 맞으시길 바랍니다. 김종은, 김창환 상임 대표님입니다. 함께 연을 보겠습니다. 두 분의 발언과 네 죄송합니다. 한 분을 빠뜨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분을 저희가 죄송합니다. 더 힘차게 힘있게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종호 원내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늘 진짜 주인공은 마지막입니다. 주인공이십니다.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예, 상임 대표님 두 분의 발언과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예, 동지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결혼했습니다. 사랑해도 될까요? 민중당 당원 동지 여러분, 사랑하는 민중당 당원 동지 여러분, 격하게 환영합니다. 참으로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가슴 벅찬 이름으로, 가슴 벅찬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공동 상임 대표를 맡은 김종훈입니다. 공동 상임 대표를 맡은 김창환입니다. 전국에서 다녀오신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주가 계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곧바로 민중당 출범 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민중당 출범 선언문. 당원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예를 갖춰 주십시오. 민중은 우리가 지향하는 정치의 도전이다. 민중의 지지, 힘과 지혜가 없으면 진보 정치는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다. 민중을 위한 정치, 민중 자신의 정치적 결사가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최대 정치적 과제이다. 한국 정치는 1%도 되지 않는 외세와 수구 기득권 세력을 일방적으로 비호해왔다. 1700만 민중의 총궐기로 이뤄낸 촛불혁명의 승리 이후에도 현실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있다. 권력을 사유하여 국정을 농단한 세력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연일 진행되고 있지만, 그들이 추구한 한국사회의 기본 방향은 청산되지 않고 있다. 밖으로는 대미 추종 외교와 대북 적대 정책, 안으로는 재벌 중심의 경제 정책과 소수 엘리트들만의 정치 체제는 여전히 굳건하다. 20년 전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민주개혁 세력의 집권 이후에 이 같은 추세는 오히려 더 심화되었다. 그 결과 한국 사회는 무권리 상태에 놓인 청년과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과 여성의 한숨으로 가득 차게 됐고, 한반도 평화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 지난날 거리는 가득 메운 민주화운동과 자주 민주통일운동을 계승하고 성장과 퇴주를 반복해온 진보정치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며, 오늘 우리는 촛불혁명 정신을 계승한 새로운 정치 세력의 출범을
민주 앞에 당당히 선언한다. 민중당은 승리를 향한 민중의 직접 행동을 조직할 것이다. 민중당의 출범이 있고서야 비로소 소외받던 민중 자신이 정치의 주역으로 나서는 민중 승리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오늘부터 펼쳐질 민중당의 담대한 정치 여정 속에서 민중은 가슴 속에 새 희망을 만들어 갈 것이다. 민중이여, 민중당으로 굳게 뭉쳐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존중받는 새로운 대한민국 평화로운 통일 조국을 건설하자. 2017년 10월 15일 민중당 참가자 일동. 네, 정말 역사적인 오늘입니다. 두 분의 상임 대표님께서 중앙당의 깃발을 함께 힘차게 흔들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함께 해주세요. 뒤에 계신 여러분들도 함께 깃발을 흔들어 주십시오.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사진! 사진에 안 남길 수 없겠죠? 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기자님들께서 멋지게 찍어주실 수 있도록 다 같이 만세를 크게 외쳐보려고 합니다. 자, 지도부님들 손 따뜻하게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만세를 외치신 뒤에 잠시 멈춰서 기다리는 센스 부탁드립니다. 네, 사진 촬영에 하기 위해서 만세 3창을 했을 때 만세 3초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민중의 직접 정치 만세! 만세!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총 3번 하겠습니다. 기자님들, 네, 만세 3초, 네, 참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중의 직접 정치 만세! 만세! 자, 내리시고요. 하나 된 진보정당 만세! 만세! 네, 우리의 당 민중당 만세! 만세! 한성 시장! 손을 흔들어 주십시오. 계속 흔들어 주십시오. 이제 모두 무대에서 내려가서 당원분들과 함께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